저보다 더 겁내 힘드네. 아, 딱 노래하는 것도 힘들어요. 날씨를 더보면은 진짜 힘들어. 요게 사실 우리 형님들도 옛날에 약장사 많이 봤잖아. 서커스도 많이 보고, 그죠? 그랬는데 이게 참 진짜 변형 되면서 여기까지 동전 서커스가 막 내리고 이게 지금 각설이판이 이렇게 차려졌는데, 진짜 형님들도 이런 데 오시면은 항상 옛날에 와갖고 약장사가 첫 번째였었잖아. 좀 해난 데는. 안 그러면 동전 서커스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유, 시원해.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회상할 수 있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 모습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오셔야지만이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 어디 가서 옛날로 돌아가요. 텔레비에서도 그래 안 하잖아, 요새는. 그죠? 지금 얼마나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회상하시면서 노래 한 곡 한 곡 들으시면서 옛날 회상 한번 해보세요. 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나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처녀 배사공 이것도 진짜 몇십 년 됐죠?
몇십 년 됐죠? 천녀백사공도. 우리 신청곡 주신 분 내가 노래 한번 서있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천녀백사공 갑시다. 저는 한 20년 만에 부르는 것 같아요. 천녀백사고. 아, 진짜 옛날 노래다, 이거.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옛날 노래 이게, 그죠? 또 바보 같은 사나이도 있습니까? 주세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대나무 감독님이 또 바보 같은 사나이. 네, 그래요. 바보 같은 사나이. 자, 이 노래도 옛날 노래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좋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같은 사나이도 진짜 오랜만에 부르고 옵니다. 아, 너무 노래 너무 좋아요. 그죠? 아, 나 진짜 이런 노래들이 추억의 노래들이 진짜 우리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한 번씩 계속 이래 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맨날 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그죠? 그래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런 노래 같이 소통하는 이게 바로 소통하는 거예요. 옛날 추억으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 우리 아버님 좋죠? 어, 우리 아버님이 93세 되셨죠? 어, 9학년 3반. 이야, 그러면은 진짜 오래 되셨다, 그지요? 어, 옛날에 동춘서커스 한 매일 쫓아다니고 그랬죠? 그거는 내가 지어서 하는 소리고. 옛날에는 우리 진짜 아버님 세대 때 90년 사셨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유랑극장이라 그래갖고 전부 다 판소리 하고 그랬어, 그지요? 판소리도 하고 거기서 만담도 하고 그랬죠? 어. 니가 무엇을 에코 좀 넣어주세요. 니가 무엇을 먹으려든냐 니가 무엇을 먹으려든냐 둥글둥글 수박 우꽁지 떼뜨리고 강남백창에 땅 신은 발라버리고 붉은 점 몸북당 이런 게 옛날에 했어 그지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어. 어, 흥부가 나와갖고 흥부 박하는 모습도 했어. 아, 진짜 이런 것까지 해주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어? 아, 진짜 해볼까요? 그 신청을 해보라고 신청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꿀먹은 버거니 우리 저 뭐야 아미사가 아니고 저 우리 저 별이 누님이 엿을 하도 팔아갖고 입이 다 다물어져 버렸어. 어, 입이 다 다물어져 버렸어. 그죠? 그러면 이제 말 좀 하시고 이제 얘야 인마 저런 뭐도 해라 이렇게 시키세요. 알았죠? 어? 예? 아따 저 형님 또 한 번 또 입 터지면 입봉 터지면 이제 계속 신청곡 나온다. 이 우리 형님은 그래 내 사랑은 아무나 하나 형님 오늘 한 곡만 해줄게. 뒤엔 안 해줘. 알았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 형님이 노래를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가 항상 오시면 신청곡 우리 팀들한테 신청곡 시키면 정신없어요. 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한 곡만 띄워드릴게요. 갑시다. 아샤
들을만 해요? 들을만 해요? 우리 누님들, 아이, 잘한다. 안 그러면 앵콜 감려주고 그래라. 진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가만히 있는다.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도 치주고, 어. 한번 더 듣고 싶으면 앵콜 하고 또 소리도 한번 질러줘야지. 그래. 그래야 재밌잖아. 아이고. 아우, 딸랑딸랑. 네. 아우, 야, 딸만이 감독님. 안 죽고 살아 계셔요? 어메,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독님, 자, 어떻게 하죠? 많이, 시작! 많이, 하트.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줄을 서셔야 해야 돼? 어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이 아까 처음에 오픈도 하기 전에 저기 오셔가지고 딱 저한테 눈치 딱 쳐주시더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오영님, 그럼 우리 형님은 항상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항상 새파이프 되세요. 그럼 최고지 뭐. 딴 거 뭐 있어? 남자들은 오로지 항상 새파이프가 되는 게 최고야. 그럼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알마니 감독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알마니 감독님이라는 저 멀리서 또 카메라 찍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딴 데서 여순강 어디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노래 또 하고 또 수고하신다고 돈 또 이렇게 화면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또 보내네요.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알마니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
지금
자, 조부자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